오징어 먹어볼까? 통으로 쪄 먹어보는 건 처음이야. 오징어처럼 생겼다는 말에 재평가가 시급해. 사운드. 저는 오징어인데요, 녹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통오징어랑 오징어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오징어집을 먹으려면 오징어가 신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울릉도에서 잡자마자 급속 냉동한 신선한 오징어로 준비를 했고, 다섯 마리 중에 네 마리는 이렇게 통오징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쪄주면 된다고 해서 찜을 쪘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통오징어가 완성이 됐고요. 한 마리는 회로 떠봤어요. 보통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준 다음에 딱 보니까 얘가 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쪄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거기 보면 막 간도 있고 또 뼈도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. 걔도 이렇게 살살살 딱 뺀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다 떼주고 칼질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찍어먹는 소스는 뭐 가장 기본이죠. 초고추장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고, 또 하나는 그 불닭마요가 있는데 얘가 마른 오징어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통오징어도 한번 찍어먹어보면 어떨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고, 그 다음에 참소스, 얘는 간장, 식초, 와사비 막 이런 게 섞여있는 애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와사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쳤다. 야, 이거 내장 맛이 걔 내장 있잖아요. 걔랑 맛이 진짜 비슷해요. 우와. 그럼 이제 얘를 초장 찍어 먹으면 난리 나겠지? 와, 이거 내장은 그냥 먹으면서 그 내장의 진한 맛을 느끼는 게 좋고, 그 외에 먹을 때는 초장이나 뭐 이것저것 찍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네. 야, 와. 다리는 잘라드세요. 아니 이게 하나하나에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열 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먹으니까 좀 많이 아쉽네. 엄청 매운 거 아니야? 마요네즈도 그냥 잘 어울려요.
짠. 와, 끝내준다. 뭐야, 오징어회는 엄청 단단하네요? 되게 특이하다. 거의 한 3-4분은 씹은 것 같네. 근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. 그냥 오징어의 은은한 향과 그냥 되게 깔끔하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징어 다리는 잘라 드세요. 오징어회 검색을 해보면 되게 얇게 막 빠바바바박 썰어서 주시는데 왜 그렇게 주는지 알겠다. 저 이렇게 통통하고 약간 큼직큼직한 것도 매력은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씹으면서 잘게 뭐 끊어지거나 하는 게 좀 더디니까 그래서 그렇게 땅땅땅땅 해서 주시나봐요. 탐소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? 영현이 먹어볼래? 먹을 수 있을까? 내가 먼저 먹을게 머리를. 징그러. 어때? 맛있어. 오징어 심장 있어 여기 안에? 있었지 조금. 조금 먹어봐. 어때? 맛있어. 맛있지. 꽃게 맛. 꽃게 맛 나지. 맞아 맞아. 꽃게 맛이야. 좀 더 크게. 어때? 맛있지? 아 나도 이렇게 통으로 먹은 건 처음인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지? 맛이 엄청 진하다. 그치? 엄청 진하지? 응. 더 줄까? 좀 질기지? 여은이 먹기에는? 애들은 짧게 잘라줘야 돼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